롤데남들 국제망신 제드게제 Your mom die? No, dead. Already dead. Good. Die no. 자르반이 타일러 1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외국 스트리머래. 생방 6만 달이 보는 대기업이라고. 근데 롤 실력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롤데남들. 초딩보다도 못한 영어 실력 가지고 롤 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일러한테 패드립을 시전했다고. 생방송 보고 있는 6만 외국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진짜 씨발 개쪽팔리네. 일마가 이제 타일러인가봐. 페이커 팬으로도 유명하다고. 아무튼 유사짱께 롤하다보면 그냥 전부 중국인 같다. 정신병 게임에서 당연한건데 잘했노 롤데남. 솔직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다들 롤하면서 욕쓰잖아. 저거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중국 게임 끊은지 9년 돼서 모르겠노. 랄프는 알거야. 알지 랄프야? 네? 형은 절대로 롤에서 욕 안하는거. 형은 욕 먹기 바쁘지. 나는 상대방이 욕을 해 나한테. 나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야 이 씨발 새끼야 뭐하냐, 궁 꼭 그렇게 썼어야 됐냐, 전마 뭐하지, 자냐, 어? 아 왜 저딴 새끼만 잡혔지, 집중 좀 해봐요 막 이래. 그러다 이제 나중에 막 욕을 해 나한테. 그러면은 나는 더 매기는 타입이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하고 눈웃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매겨 나는. 죄송해요. 오랜만에 롤 잡아보는 거라.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그러면은 미쳐. 가성비 지려. 나는 화가 안 나. 롤 하면서. 난 그렇게 오히려 매겨버려. 그럼 걔네들도 욕하다가 포기하더라고. 랄프는 그걸 주체를 못하고 패드립 존나 치다가 그 랄프신 정지당했죠? 예? 맞죠? 기억이 안 나네. 몇 년 정지야? 100년 정지인가 너? 1000년 정지. 1000년 정지 당했대. 시즌 3인가 4 때. 대단한 새끼야 랄프도. 욕을 많이 했나봐. 근데 가끔 랄프랑 롤 하다 보면 좀 무섭더라고. 한 번씩 사람 변하는 거 보니까. 아니 오푸푸푸 이지랄 존나해. 예? 싸대기 존나 마려. 아니 씨발 푸푸푸 이지랄 하더라고. 내 죽여버리 싶더라고. 주둥이 대빨라가지고. 임영웅 정규 일집 근황.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캐티 언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견한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별풍선 잘 쓰겠습니다. 캐티 언니님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좋네. 예 눈인사 눈인사. 임영웅 선 주문량 100만장 돌파. 2000년 이후 솔로 가수 최도라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인기네. 이게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확실히 남돌 남가수 남배우는 이 돈이 된다. 넘사네 씹넘사네. 백현 리사 강다니엘 그 와중에 김호중 껴있고
야, 디오, 아이유. 그 정도야? 이명웅 인기가 나훈아 리즈 시절 넘을 수 있냐? 아마 그 정도 같은데? 지금 야 어떻게 100만장 뽑는 게 말이 돼? 야 남녀 통틀어 모든 솔로 가수 발매 후 일주일간 판매량 초동을 단 하루만으로 다 제껴버렸다고. 와, 단 하루만으로. 이야, 클라스 지린다. 야, 이거 주부분들 몇십 저 어느 그 어떤 나이 세대 한 30대 3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40대부터 한 6, 70대까지지 않을까? 좀 더 많게는 80대. 층이 굉장히 넓긴 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미쳤다, 미쳤어. 임영웅이 그렇게 좋나? 멜론 차트에서 난 보기 싫던데. 아줌마들이 스밍 작업하는 거 뭐 취향 차이겠지만 난 그렇다고. 입마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네. 아니 쥐가 쥐 취향 아니라고 개이 새끼가 거기에 보기 안 좋다고 이 지랄하는 거는 너무 아니지 이거는. 굳이? 트로트 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 어? 문화 카르텔이야 뭐야 이 개이 새끼 이거. 활 좀 줄게.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아 이런 건 줘야 돼. 카페 수준을 떨어뜨리잖아. 고령화 시대 늙은이 틀딱들의 힘이지. TV에서 트로트 좀 그만 빨았으면 좋겠다. 음원 차트에서 트로트는 따로 빼자. 씨바 곤란액이 개벅차다. 말 좀 이쁘게 해라. 근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내용 들어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 진짜 불만의 시대구나. 작은 거 하나에. 5.8 어버이날에 맞춰서 앨범 나온다는 게 타이밍에 기가 막힌다. 부모님 사드리려 했더만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안 사드렸다. 이야 5월 8일날 미쳤다 미쳤어. 노래 존나 잘하고 인성도 좋고 잘생겼다. 젊은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식당 가서 트로트 들리니까 임영웅이 부른 적 있다고 노래 제목 맞추더만 씨발. 임영웅 불매한다. 지금 80-90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멜론 차트 참 볼만할 거다. 죄다 틀딱들이 들을만한 노래가 차트 앞에 있고 뮤직뱅크 같은 거 하면 죄다 트로필라는 곡들도 부르고 앉아있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문화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남편이 잘생겨서 스트레스 받아요. 박예진씨 26살 결혼 2년차인데 아내의 존재를 알고도 개의치 않는 여자들.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연락하고 이 끊임없는 연락. 이거 예전에 봤던 거 아니야? 봤어. 이거 봤던 거야. 남편이 증명한 와이프가 날씬한 이유.
임규진 씨구나. 집에서 과자, 빵 이런 거 먹는 걸 거의 못 봤다. 밥만 먹지 군것질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여자분들한테 문매 맞을 수 있지만 식사 시간에 반 공기 먹고 남기고 카페 가서 빵이랑 커피랑 그럴 건 밥을 더 먹어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요.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아, 김태희가 직접 밝힌. 신민아가 진짜 이뻤다. 신민아는 좀 약간 개구리 상황이에요. 네. 어린이날 특집. 모르지? 니 또라이 맞은 개새끼야. 니도 죽을 준비하고 저를 떠나져 있더라. 개새끼가 나이 먹고 까불지 말고 개새끼야. 와 경찰 불러서 빨리 오래 정리하고 가게 시달라래. 아, 좁아 끄던 새끼야. 촛불처럼 후불을 부기 전에 끄지라고. 좀 안절하셨으면 좋겠네. 네. 이건 뭐야? 이달의 소녀? 여진? 이거 이달의 소녀 바이럴이냐 뭐냐? 콩원이 또 이 새끼네 이거. 아, 내 임마 진짜 여자 연예인 존. 이 새끼는 보면은 여자 아이돌 존나 빨아제껴. 에스파, 카리나, 여자 아이들, 이달 소녀, 한소희. 야, 진짜. 아니 뭘 저거 갖다 내가 정지를 시켜. 그걸 권한은 나한테 없지. 좋아할 수 있긴 한데. 킹 받는 일본식 영어 발음. I love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My mother. Mother, mother, mother이 안 되는 거. Mother, mother, my mother, father, brother.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how you focus on the economic? Where are you from, please? Japan. Go ahead. That's my question, actually.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How will you focus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Trade with Japan? Yes. V-baka. I it's not like. Like? Like. Like. I wanted. Wanted. I wanted. Wanted. I wanted to tape. Wanted to. TP. TP. 아, 귀엽네. 어우, 너무 귀엽다. 마크로나라도.
어 너무 귀여운데 방금? 한 번 더 들어야겠다. I wanted to 短いらしいの。Wanted to It's not like I wanted to type a message or anything, okay? But, radio name, 神様, okay? Congratulations, an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and fucking disgusting. What can I do for you? Huh? Hu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m coming for you, London. Okay? This is Doctor. This is Uta. Tomato. I like tomato fucking burger. I'm very famous fucking Korean super power penis, okay? Yeah, shut up! 소리 끌게요. 이 색이 왜 이러냐? 빈군한테 대가리 물렸나? 좀 닥쳐봐 제발. 이런 비행신. 이런 비행신. 뭐야 너? I love massage room. No, no. You like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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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gusting. You face very fucking ugly face. Fuck you. What the motherfucker, okay? Go to hell. Go to hell, fucking idiot. Okay? Get out of here. Fucking get out of my car, okay? Shut up. 언급신. 아, oh, sorry. Motherfucker is rapper. I'm rapper. I'm very famous Korean South Korean rapper. Sorry. Okay. Wolf mother. Okay. You wolf mother. 앞에 서비스 샘 매너 앞에 서비스 형 내가 너무 섹시하다 형 나 똥까지 해줘 좀 닥치라고 이 죽어봤다는 색이야 샷업 예 오케이 울프 마더 자 넘어갑시다 예 오케이 저 영어 잘해요 울프 마더 키우 뭔가 했는데 키우 오빠 진짜 미쳤나봐 키우 누가 미움 갱스터 영화 한 편 다 봤노 저 어? 유가 I see you All eyes on you, okay? Shut up Son of the bitch, man Fuck Get out of here Okay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2022년 4월 기준 전 세계 SNS 커뮤니티 순위 페북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남아 애들이 존나 많이에요. 페북은 네, 동남아 애들이 무진장합니다. 얘네들 또 인구 수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북을 많이 하는 거죠. 페북이 부동의 1위, 2위가 의외로 트위터예요. 트위터는 사실 뭐 저 글 쓰는 걸 기반으로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3위는 이제 인스타그램 예 인스타그램 어 나 발음 왜 이래 fucking my 발음 예 그다음 틱톡 그다음 레딧 부콘탁테는 뭐야 예 부콘탁테 뭐 뭉치 파크 뭐 그런 뭐 저 그 저 독일 뭐 이런 건가
부콘타테 링크드인 뭐야 디스코드 디스코드도 SNS로 치나? 빌리빌리 핀더레스트 디신사이드가 14위야? 홀리 쉣 2022년 4월 기준 국가별 최대 접속 사이트 야 부동의 1위 구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그러니까 적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을 좋아해 이게 있고 모자가 있고 이 네이버 이 특유의 이 폰트 이게 있는 거 이게 딱 떠 있고 이런 배너들 그리고 이런 광고 창들을 봐야 시원해 뭔가 길들여져 버린 거야 우리는 잘 안 바뀌어 그럼 슥 내리다 보면은 한 번씩 내가 좀 궁금하고 재밌 좀 이렇게 궁금할 만한 그런 것들 쓱 있으면 이제 봐 그래서 카페도 나는 네이버 그 카페를 쓰는 것 같아 편해 편의성이 지려 근데 이 새끼들은 수빈데 이제 지원을 안 해줘 뭐 정모 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것만 잡아주지 예전처럼 현금을 주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 줘도 존나 찔끔 줘 1년에 60만원인가? 실검 없애서 조금 그런 것도 있지 60이 똥으로 보이노 1년에 60 근데 그거 그마저도 이제 안 준대니까 돈을 안 줘 카페 운영 기금으로 쓰라고 60만원 줬는데 그거 갖다가 마이크 샀어 여러분한테 허락을 받고 야 나 마이크 좀 사도 되겠니? 그래가지고 마이크 샀지 뭐 횡령했다고 또 해봐 횡령훈 해봐 횡령훈 따라해봐 횡령훈 Shut up Shut up Fuck Wolf Mother 성의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등등 의견이 갈리는 시어머니 생신상 시어머니 생신상 나름 구성이 괜찮은데? 근데 다 죄다 사다가 쓴 것 같네 장사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한 깜짝 생일상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음식도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맛있고 음식도 데우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성의 없네요 성의 없어요 이딴 짓은 하지 맙시다 아무리 음식 할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과일이야 괜찮아요 근데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예 그릇도 이게 뭡니까 예? 뭐 남친이랑 피크닉 가십니까 적어도 시어머니 생일상이라면은 갈비찜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예? 요즘 여자분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고기 핏물 정도는 빼가지고 압력밥솥에다가 양념 넣고 그 정도 못해요? 그것도 양념도 요즘 다 갖다 팔아요 이게 뭐야 이게 씨발 우리 엄마한테 차려주기만 해봐 그냥 씨발 정말 아이 내가 승질나네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 차려줬다고 난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족같지 아 이거 한남 대표가 아니라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돈까지 해줘 아 이게 뭐야 네가 왜 화내 시옷비옷 새끼야 결혼도 못할 새끼다 아 입장 바꿔서 내가 결혼했다고 치면 이건 아니지 않아? 야, 너무하잖아 씨발 성희가 야 이거 햇반이 뭐냐고 햇반이 웬 말이냐고 이거 걔 조수로 보는 거지 우리 집을 저거는 아우 씨발 자다가 놀래서 깼네 저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야. 여러분들 결혼해도 우리 시어머니 생일상 정도는 차릴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저런 싸가지 없는 짓 안 하게. 예. 울프마달 옮겨담 던지 좋은데 모시고 가서 결혼할 사람이나 구하고 말해. 결혼도 못해서 오연하게 만들지만 무튼 넘어갑시다. 먹는 거엔 진심이라니까. 3, 2, 1. 아니 나한테 해주는 거야 상관없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해줬다. 내보내야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해줬다. 가만 안 있지 나는. 이는 결혼이 신모 드리는 거냐? 이는 장인 장모 생일 때 상차릴 거? 당연하지. 얘가 내 와이프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어?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해피콜 큰 저 솥단지에다가 갈비찜 해서 우리 엄마한테 갖다 바친다? 나? 장인 장모 생일 때 100만원짜리 오마카세 데려가. 나는 거기다 여행 상품까지 쏠 거야. 난 두 배로 해. 열 배로 해. 우리 엄마한테 한 만큼 나는 해. 그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 저런 싸가지는 있으면 안 되지. 마사지 갔다가 걸려서 열받아서 저... 그만해 씨발라마. 본인 엄마 생일인데 와이프가 저렇게 해주는 게 문제가 되나? 내 와이프가 그렇다면 롱스톰스톤 파일드라이버 꼽을 듯. 나도야. 난 DDT 갈길 듯. 그 다음 빅쿠키스로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락바텀으로. 오랜만했으니까 소리킬게요. 이게 뭐야? 소름 돋는 사진?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천장에서 시체가 떨어졌대. 엄마!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네, 노래 꺼주세요. 미안해. 네. 이게 다 실제 사진이야. 이 여자는 나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납치를 했어 여자를.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 여자를 사육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혀놓고 머리도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 마지막에 사진기를 들이대고 총으로 겨누고 있는 거야. 그때 Help m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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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me please. 그런 거지. Stop! Stop! 연쇄 살인마가 찍은 사진. 고문당하고 살해됐다. 살인범은 그녀의 헤어를 짧게 자르고 검은 옷을 입힌 뒤 살해했다. 이 사진은 살인범이 소녀를 죽이기 전에 딱 찍은 사진. 차량 폭발 테러 직전의 모습. 오른쪽 빨간 차의 폭발로 29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 사진을 찍은 포토그래퍼도 사망했다. 사진의 주인공인 아버지와 아들은 다행히 살아남았다. 우와 뭐야. 야 크리스 배너. 아니 나 저 배너 임마 진짜 나 정말 좋아했는데 목도 굵고 이 저 레슬링 그 기술 자체가 이 기반이 굉장히 튼튼했던 크리스 배너. 야 이제 저 선수였어. 꽤나 유명한 그 프로레슬러 선수였는데 이제 팬이 찍은 프로레슬러와 크리스 배너의 마지막 사진. 아 크리스 배너는 아내와 7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이제 자살했어. 이제 그게 약간 좀 저 이호성이랑 비슷한 류라고 생각하면 하면 되지. 이 사진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찍힌 사진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고. 근데 이런
이런 건 심미를 자극시키는 사진 같아. 그냥 사진에 어떤 그 스토리 같은 게 없으면 그냥 크리스 베너 사진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이제 그 어떤 뒤에 스토리들이 붙으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것처럼 바뀌잖아. 이 관상충들의 시선이야 이런 게. 관상 봐라. 전마 관상 봐라. 내일 알 줄 알았다. 하는 새끼들이 저런데니까. 아무 사람들 저기 살인범이랑 연쇄살인마랑 뭐 이런 사람들 강력범죄자들이랑 일반인들이 사진 막 섞어가지고 몽따주 한 20개 걸어놓으면은 잘 모르? 이 지랄하면서 못 찾아. 유명한 리버풀 힐스보로 참사 FA컵 준결승 경기에 너무 많은 광주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96명이 압사한 사진. 야, 이 압사가 숨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잖아. 얼마나 무서워? 압사를 당해갖고 죽는다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지. 그만 밀라고 여기서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땅바닥에 깔리고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미는 힘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어이, 밀지 마라. 아니 여기서 점잖게 어이 밀지 마라 무슨 닫지 말이야? 그렇게 한마디 하면 더 밀지 이 사람아. 다음 이건 뭐야. 유태인 수용소에서 자란 아이의 그림. 집을 그려보라고 하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일단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소름 돋네. 필리핀 정치인이 가족들 사진을 찍는 순간 누가 나타나서 암살을 시도했다. 번개에 맞기 직전 형제의 모습. 형제는 둘 다 번개에 맞고 이후에 한 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불화 같은데? 오늘 찰나의 순간이네. 건강하던 30대 혈전으로 다리를 절단해서 이게 백신 부작용 같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갑자기 쓰러져서 세 차례나 수술을 했다. 건강하던 30세 여성이 있었는데요,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건강에 이상이 없던 30대 여성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했지만 부작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데, 여자친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위기를 넘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잘 못 자겠어 나 너무 아파, 결국 다음날 왼쪽 다리에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었고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한다. 가족들은 한 번만 더 수술해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다리는 괴사되어 무릎 밑 7cm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 아주 드문 사례이며 이렇게 원인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 백신 부작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보건소에 연락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마쳤다고 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건 지난해 9월 30일이고 2차 접종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해외 사례 중에 이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다. 기저질환도 없었을 뿐더러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등은 10만 명 중에 단 한 명꼴로 드물게 혈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알려졌다. 굉장히 운이 없었군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또 이게 의족이 요즘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저 제가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의족 중에서 이제 진짜 쓸만하고 괜찮은 의족이 저 벤츠 한 대 값이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정말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이 부위가 손이 아니라 발이라는 것에 좀 예, 다행으로 그나마 좀 여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예. 예? 또 차네. 또 결국은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승자인 거야. 이런 거 보면 나 왜 맞았지? 근데 왜 맞았더라? 안 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인 거야. 어쩔 수 없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맞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잖아. 아이 씨발 재앙형! 씨발 진짜 넘어가자. 뭐 개 족같은 소식이야. 또 카카오톡이 바뀐다. 오픈 채팅방이 유료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하고 싶어. 이게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이 오픈 채팅 내에서 일어나는 별 병신같은 이런 그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유료화로 인해서 너무 개병신들이 너무 많잖아 오픈톡방에. 맞잖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은 더 좋아지고 기능도 강화되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좀 합리적인 요금을 낸다면 나는 너무나도 찬성이야. 오픈톡방에 개병신들이 너무 많아. 이제 카카오 저 회사 자체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규모가 돼버렸나 보지 뭐. 카톡 아이디 등 친구 추가 없이 링크로 상대방과 편하게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인데 카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천만 명의 국민은 전세계 스마트폰 인구 50억 명의 1% 정도이다. 카카오는 1%에서 99%로 확장하고자 한다. 오픈 채팅 관심사 기반 서비스로 재정의해서 활성화할 계획이다. 멜론에서 걸그룹 아이브의 음악을 듣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팬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채팅 링크 버튼을 제공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인 거.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오딘 이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는 길드 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남궁 대표의 설명이다. 괜찮네요. 모바일 게임 하나 딱 잡고 해보려고 치면은 정보 얻으려면은 막 유튜브 검색하고 뭐하고 그러잖아. 차라리 관리가 하나 잘 돼 있는 그런 오픈톡방 같은 데 하나 딱 들어가면은 깔끔하잖아. 어차피 오픈 채팅 안 써. 안 씀이 아니라 못 씀이겠지. 학생 글 내려. 경력회 박격 포탄 뭐야? 물통. 아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 검열을 하는데 이건 꽤나 좋은 소식이야. 유튜버들한테 노딱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내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왜 이 영상이 노딱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라.
그거를 이제 시행한다 그러더만 구글 측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좋을 것 같아. BTS가 이제 6월 10일 신곡 앨범을 발매를 한다네요. 이제 뭐 슬슬 군대 갈 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차피 뭐 BTS 군대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아무튼 이제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되는군요. 일본 여장 모델 레전드. 오, 약간 남상인데? 일마 유명하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옛날 개콘의 황마담 같다. 오, 근데 미디 아 근데 아니야. 트젠상이야. 역시 첫 대세 중요성. 바쿠 이 사람은 여장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호감형인 것 같다. 목소리도 진짜 리얼 여자 같다. 바쿠야? 바쿠 게이야? 그 와중에 일본을 뒤흔들었던 여장 남자. 오, 약간 저기 닮았네. 그 저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왔던 누구죠? 그 저기 있잖아. 김혜성. 일본 남고생 긴샤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그남의 미모는 1년도 안 돼서 10만 팔로워를 모아버리고, 아이돌 데뷔하라는 둥 배우하라는 둥 난리가 난다. 그런 이제 관심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SNS 활동을 하면서 10만 팔로워를 모으고 꾸준히 사진을 업로드하던 도중,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양지로 좀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게 되면서 사람들 저기 입에 많이 오르면서 중학교 때 사진이 공개돼서 살짝 위기가 있었다. 동치만 날아갔게 특이한 애들 너무 많아. 일본은 진짜 기괴해. 본인이 적은 중1이고 중학교 졸업 당시엔 이랬다며 노력해서 이뻐진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넘어감. 그러나 이자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게 된다. 근데 이제 슬슬 와꾸가 이제 나온다. 씨발. 유튜브도 보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진과는 전혀 딴판이다. 예. 맨 오른쪽이 주인공인데 일반 일남보다 더 듬직한 어깨의 긴샤무. 긴샤무는 여자보다 예쁜 여장남이라 그래가지고 위 두 사진에 여성과 길거리에서 예쁨 대결을 투표를 벌였는데 압도적으로 표를 받으면서 여자분이 승리. 아주 그냥 개같이 발렸다. 크루원들이 긴샤무는 미녀고 미포타는 귀염상이니까 미포타를 고른 거라며 정신승리를 시키고 위로를 해주었다. 야, 긴샤무 괜찮아. 그냥 뭐 너는 이쁘고 쟤는 귀엽잖아. 그러나 그치만 긴샤무의 오만함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프라인 행사에 나갔다가 개같이 멸망하고 마는데. 오늘자 엠팍 여장. 에? 경비전아, 이번 생은 들렸다.
넘어가겠습니다. 딸 임신 비결. 딸 낳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쌍둥이 자매를 낳고 안 사실. 조심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남편이 크게 노력을 했다. 생명이 싹 트는 순간에 노력을 했다. 이모부께 비법을 전수받았다. 딸 낳는 비법을. 어? 선택적으로 낳을 수 있다고? 조금 부끄럽지만 사랑에는 마무리가 있잖아요. 그 마무리를 멈추면 안 된다. 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또 이렇게, 야 정말 이 아이유의 그 선행의 끝은 어딜까요? 100주년 어린이날에 또 선행을 해서 1억 원을 또 기부하는. 야 이젠 아이유가 아니라 어른유네요, 어른유. 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야. 도재미야? 로또 10억 받기 vs 약사 대기. 이게 뭔 소리야? 로또 10억 받으면 뭐해? 야 얘들아 봐봐. 그래 로또 10억 많은 돈일 수 있어. 그렇지만 로또가 사람 자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나라면 말이지 로또 10억과 약사 자격증, 평생의 직업이 생기는데 그냥 돈이 있는 것과 직업을 가지는 것은 좀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일말의 고민 없이 10억 골라줄게. 저는 그 선생님의 그 지혜와 어떤 그 예? 학식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말의 고민 없이 10억 야무지게 써줄게. 무조건 약사한다고? 무슨 직업이든 일하는 이유가 뭘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아니야! 놀고 먹고 살려고 버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좋은 집에 살기 위해. 그래서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건데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잖아. 쌍용 신차 J100. 쌍용이 아직도 있어? 쌍용 안 망했어? 이게 뭐노? 모르겠다. 애인의 갑작스러운 질문.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시끄러워. 막말하시는 분 너무 싫어요.
아이 시끄러워가 막말한 거야? 시끄러워. 그것도 싫어요. 야, 내가 너 좋으려고 여기 나왔어? 내 삶을 얘기하는 거야. 킹동민, 갓동민. 근데 많이 누그러졌더라 성격이. 옛날에는 진짜 여자한테 막 하고 이런 게 존나 웃겼는데, 맞지? 웃음벨 그 자체였는데. 갓동민이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나 봐. 에버랜드 놀이기구 상황. 시크릿 주주 비행기 30분 웨이트. 나는 코끼리 10분. 레츠 트위스트 50분. 더블 락스핀 40분. 스카이 댄싱 10분. 아마존 익스프레스 120분. 2시간. 와. 평일에 가도 존나 많아. 에버랜드는 안 가는 것이 답이야. 애새끼들이 너무 많아. 상상 이상으로 많아. 전국의 모든 그 잼민이 부모들은 무조건 에버랜드로 가. 편하거든. 그래서 한번 역배를 노리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날 가면은 야 오늘은 진짜 없겠지 한데, 그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라는 거지. 에버랜드 입구임. 저 앞에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것인데 줄 서 있는 거 봐. 야, 진짜 씨발. 와. 야. 근데 공놀이야. 아이고. 살초기, 아유 오랜만이다. 요즘 방송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다시 보기 좀 봐라잉. 풀 영상 좀 봐. 아이 고마워 천개. 정말 감사합니다. 이시국 하는데 일단은 마스크 끼고 있잖아. 50명 이상 모이는 데에서는 마스크 끼라는 얘기가 있고, 또 방역 그 저기 얘기 계속 방송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거진 다 애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부터 해야 남들도 한다라는 마인드일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종특이야. 이 잼민이 자식이 있다 무조건 가는 거야 에버랜드는. 나도 갔다 왔는데 뭐 무조건 가야지. 가가지고 나 옛날에 뭐 저 뭐냐 저 독수리 요새 타고 그랬지. 티익스프레스 생기기 전에. 그래 다른 나라도 디즈니랜드 가고 막 그러겠지 뭐. 니네 독수리 요새 못 타봤지?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들. 독수리 요새를 못 타봤어? 야. 요걸 모른단 말이야? 독수리 요새를? 요게 이제 어제 그저 에버랜드의 메인이었어. 메인 디시였어 원래는. TX가 아니라. 요거 이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가는데 속도감도 꽤나 있고 나름 재밌어. 그치 사람 죽어서 이제 뭐 그만큼 스릴이 있었어. 요걸 못 타봤구나 독수리 요새를 말이야. 뭐 TX만의 그 장점이 있고 또 이 독수리 요새만의 장점이 있었지. 근데 최고의 놀이기구는 뭔 줄 알아? 최고의 놀이기구는 바로 뽀삐야. 뽀삐가 최고의 놀이기구야.
야, 정말 이 저단에서 고RPM을 쐈을 때, 야, 이건 그야말로 정말 아니야, 진짜 팩트야. 왜냐면 재밌어, 존나 재밌어. 아니 아무리 뭐 놀이기구 재미난 거 타도 저거 못 이겨, 뽀삐 못 이겨. 고맙다 살초기. 진짜 한번 뽀개봐야 정신 차린다고? 뽀개봐. 뽀개봐. 뽀개봐! 씨발 새끼야.